안녕하세요. 꽃밭에서 나눕니다.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박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꿀팁 시작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구독 중입니다. 오늘 꿀팁의 주제는 폭염과 오랜 장마로 인하여 민달팽이가 기승을 하는데요. 제가 가정에서 쓰는 간단한 식재료 이 오이로 깨끗하게 싹 해치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제가 워낙 오이를 좋아해서 오이 한 박스를 주문했는데요. 아삭아삭 맛있게 생겼습니다. 여름 오이라서 좀 가시도 많아 보이기도 하죠. 집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오이로 풍란에 좋은 꿀팁 제가 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이렇게 꽃잎을 자세히 보시면 꽃이 카틀레 예쁘게 피었죠? 이렇게 구멍 숭숭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데요. 민 달팽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. 민 달팽이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주로 카틀레야 소꿉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요. 풍란 입장을 자세히 볼게요. 민 달팽이가 살짝 먹었습니다. 그래도 풍란은 그렇게 달팽이가 먹는 편은 아닌데요. 카틀레야, 호저, 우리 사양란, 소곡들이 아삭아삭 식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. 자세히 볼게요. 이렇게 입장 곳곳이 흔적이 남았는데요. 소곡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또 입장이 식감이 맛있나 봐요. 그래서 달팽이가 이렇게 흔적을 남겼고요. 개화기 때는 꽃을 굉장히 아삭아삭 식감을 좋아해서 소곡들이 민 달팽이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민 달팽이의 먹잇감이 되는 이 예쁜 꽃들을 지키기 위한 꿀팁을 드릴 건데요. 물론 시중에서 파는 달팽이 퇴치제도 있지만 이제 원래는 농약 이런 거는 저희 이런 농장이나 꽃집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. 농약방에 사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. 달팽이 퇴치 이런 약재가 있을 거예요. 사용해서 달팽이, 민달팽이 피해를 막아서 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꿀팁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오이입니다. 이 아삭아삭 시원한 맛을 민 달팽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요리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. 달팽이는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해서 낮에는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. 이렇게 그냥 피해를 입은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오이를 이렇게 잘라서 분 위에 올려놓습니다. 이러면 밤에 민달팽이가 나와서 오이를 먹는다고 딱 붙어 있어요.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귀신같이 달팽이가 나타납니다. 이럴 때 달팽이를 퇴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풍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달팽이가 붙어 있진 않은데요. 풍란도 이렇게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하나씩 놓아서 나오는 달팽이들을 잡아서 없애주면 되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 아삭아삭 오이를 좋아해서 자주 먹기도 하고 또 오이 마사지에서 쓰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여름에 자외선 차단 리뷰 효과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민 달팽이 채취 싹 없애는 꿀팁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대로 영상을 마치겠고요. 무더운 날씨 모두들 화이팅하게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